아, 유튜브 한번 쳐볼까? 유튜브. 네, 유튜브 쳐볼게요. 유튜브 내 볼 때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아, 유튜브 뭐죠? 이게 X가 유튜브예요. 동근의 중에 해짝은혜. 아하. 얘는 치지 마. 알겠습니다. 자, 그때 헷갈리니까 일단 그거 먼저. 아, 유틸이 뭔지도 모를 정도면 아직 우드 치면 안 돼. 너 스윙 진짜 좋아졌다. 확실히 연습하니까 다르네. 예, 네, 달라요, 달라요. 애들 크는지 지들은 몰라. 먹어봐야 알지. 와, 빈승이 한 번만 했잖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번 더 해주고, 그렇지. 또 한 번 더. 헤드 무게가 딱 느껴지면 이제 치기 시작하시면 돼. 아우, 드라이버는 뭐, 완전히 뭐. 아,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툭툭, 과하게 떨고 봐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유틸이 아마 110 정도? 쳐볼게요. 그렇지. 공이치도 잡을 줄 알고 뭐 다 뭐 끝났지 뭐. 어우,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요게 지금 체가 헤드가 좀 안 떨어진 거예요. 좋아요. 한 번 더. 아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아우, 거리 봐. 아우, 거리 봐, 거리 봐. 그래, 우리 낮춰도 되겠다. 유틸이 정도면. 한 번 더. 아우, 너무 잘 맞는데? 유틸이 4번이라 네. 이게 거리가 인간이 나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아직은 우드 안 쓰셔도 돼. 괜히 헷갈려. 네. 요걸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해서 이걸로 쳐놓으면 좋겠는 게 더 나아. 아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어. 유틸은 거리를 몇 메터 봐야 돼? 와, 130 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네. 7번이 100이지? 형님 6번이 있죠? 6번을 한번 쳐볼게요. 예. 110 정도. 이게 뭐냐면 파3라는 게 있거든? 네네. 그게 또 한 110짜리들이 간혹 우리 레이디가 있어요. 6번이면 7번보다 덜 나가는 건가요? 더 나가죠. 낮아질수록 더 나가죠. 더 나가죠. 더 나가죠. 드라이버가 1번입니다. 드라이버가 원래 자, 우드 1번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저렇게 뭐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재질로 나오게 된 게 사실 한 30년 정도 됐나? 얼마 안 됐어요. 전에는 다 우드, 나무로 머리통이 있었어. 그래서 우드 1번, 우드 2번, 우드 3번, 우드 4번, 우드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드 한 10번까지 쭉 있었거든. 그런데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을 가장 멀리 갖고 가는 클럽이라고 해서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별칭이야, 별칭. 원래 우드 1번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번호가 1번이 가장 멀리 갑니다. 순서대로? 네네네. 그래서 아이언은 이제 9번까지 있죠. 근데 혼마라는 클럽은 아직도 아이언 11번이라고 표시해요. 아, 혼마요? 네, 혼마라고 일본 브랜드가 있는데 아, 네, 그거는 아이언 9번, 그 다음에 피칭 엣지를 10번, 그 다음에 어프로치 엣지 11번 이렇게 아직도 옛날 스타일로 고집하는 클럽들이 있어. 요거 팁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브랜드마다 어쨌든 명칭이 예, 조금씩 달라요. 자기네만의 정통성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있어요. 6번은 그러면은 오늘 기준에서 한 110? 많이 안 닿네요. 많이 안 쳐봐서 그래. 툭툭. 그렇지. 자, 쳐보겠습니다. 그럼 7번보다 반개 왼쪽입니다. 반개 왼쪽. 그렇죠. 짧은 클럽은 공이 오른발 쪽으로 가고 네. 얘는 기니까 반개 왼쪽에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왼쪽 사타구니 맞추시면 돼. 얘는 조금만 왼쪽으로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왼쪽 사타구니가 되고 잡았을 때 오른손이 배꼽 앞에 위치할 거예요. 이렇게. 네. 아, 좋아요. 지금 아까 유틸도 조금 그랬지만 네. 긴 클럽이 오른쪽으로 좀 간단 말이야. 네. 단순해. 원리가. 골프는 과학이야. 네. 초등학교 수준. 네. 회원님 스윙에는 지금 몇 번에 가장 맞춰져 있어요? 7번. 그렇지. 네. 그럼 7번을 가운데라고 가정했을 때 네. 짧은 클럽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돌렸어?
아까 왼쪽? 쪽 아니면 안쪽? 안쪽.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네. 그럼 공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아. 네네. 그래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치는 연습을 하면 되고, 아. 그 다음에 즉, 응. 그런데, 긴 클럽, 7번보다 긴 거는 네. 아무래도 헤드가 더 멀리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더 바깥으로 가겠지? 네. 그래서 이거 가는 거야. 네. 그래서 긴 클럽은 더 손목 회전을 아. 더 과하게 해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 근데 드라이버는 괜찮은데요? 드라이버도 사실 오른쪽으로 살짝 갔거든. 네. 근데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도 그러면 똑같이 손목 회전을 더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그 부분이 아직 약간 부족하다. 근데 굉장히 좋다. 지금. 자, 손목 회전 신경 쓰면서 다시 세 번만 더 쳐볼게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고 하면 금방 돼요. 알고 하면. 뭐 왼쪽으로 15m 치는데 가운데 못 치겠어? 어, 그렇지 않아요? 어. 근데 모르고 치면 계속 오른쪽. 언젠가는 언젠간 나겠지 가운데로. 네. 그건 언제냐? 네. 근데 알고 하면 빡 아. 왼쪽으로 보내고 이제 가운데로 간다. 해보세요. 박수 좀 조금 박수 좀 마음껏 쳐도 됩니까? 새끼손가락이 좀 아프긴 한데 바깥에 치는 박수. 아, 좋죠. 정확하죠? 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네. 클럽들은 이제 똑같이 10m씩 차이가 네. 날 거니까, 네. 뭐 6번은 이 정도 칠 정도 게임 끝났어. 5번 아이언은 사실, 네. 여기서 제가 연습을 해도, 사실 필드에서 조금 어려워. 5번 아이언은. 그래서 5번은 일단, 5번이랑 그 우드, 5번은 네. 조금, 일단, 열어. 네. 그래서 샌드웨지. 아니야, 어프로치 했지. 어프로치. 네. Good job.